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주말 특강 방송입니다. 황심소 청취자 여러분, WPI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게 되었지만 WPI 프로파일 해석은 여전히 어렵고 황상민 박사님의 나란 인간, 마음 읽기 책을 읽어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 황상민 박사의 통찰력 넘치는 상담을 들으며 나도 저렇게 다른 사람을 상담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분들은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에 참가하여 WPI 개발자이신 황상민 박사로부터 직접 WPI 자기평가, 타인평가 유형과 프로파일 해석의 기초를 배워보세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후 자격증을 취득하면 WPI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통해 내 삶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통찰을 바탕으로 셜록항처럼 WPI를 활용하여 상담을 하면서 새로운 진로를 열어갈 수 있답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의 시작인 기본 과정 워크숍이 6월 24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즈덤센터 홈페이지를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6207-7430, 이메일 주소는 wisdomcenter@naver.com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좋은 봄도 아닌 여름도 아닌 밤에 여기 오늘 여러분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통령을 뽑는 한국인의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미 대통령 뽑아줬으니까 이야기를 지금 나누는 거가 뭐 별로 의미가 있겠어요? 다음이 있으니까 19대 대통령 이제 시작했으니까 우리 20대를 이제 생각을 해서 그것도 가능성이 있죠. 사실은 재밌는 게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될 거를 제가 판단한 거는 MB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1년 지나서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 건가 그거를 제가 조사를 했을 때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의 특성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과거 사회활동이나 정치 경력에서 공인으로서 자신의 생활이 깨끗하고 분명하다. 성품이 온화하고 단정하다. 민주화 또는 시민운동 등을 통해서 개인적 부귀영화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살았다. 인간적으로 정이 많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경제성장보다는 양극화 및 빈부격차 해소 등 복지와 분배 등의 이슈에 더 관심을 갖는다. 경제성장이 때때로 답답할 만큼 항상 신중한 자세로 대응한다. 사회의 양극화 문제 및 빈부격차를 위해 노력한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웃 아저씨나 친구와 같은 편안한 느낌을 준다.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를 통해 지금보다 미래가 좀 더 나아질 것 같은 기대를 품게 한다. 이런 특성을 보이는 사람이 다음에 유력한 대통령이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박근혜 씨가 아니라 MB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1년 후에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왔던 거예요. 그때 도저히 상상이 안 된다. 저하고 같이 이제 연구하던 사람들도 이런 사람이 지금 누가 있냐. MB 대통령 취임 1년쯤 지나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기 때문에 그때는 상당히 분위기가 묘해가지고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은 돌아가신 그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정도지 누구를 연상을 안 했는데 그때 제가 혹시 우리가 상상을 좀 더 심하게 한다면 문재인 씨는 여기 역시 속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아니 그 사람은 정치 안 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정치 안 한다고 그때 양산인지 밀양인지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정치 안 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뭐 사람 본인 정치 안 한다니까 내가 뭐 할 말은 없는데 내가 아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중에 누구도 이 이미지에 가까이 간 분은 돌아가신 그분 외에 굳이 내가 생각하면 문재인 씨 정도 될 것 같아. 이런 사람이 다음에 대통령으로 나오면 가능성이 있겠네요. 라고 하고 이제 그 연구를 끝냈어요.
그러고 나서 뭐 1, 2년 지나서 문재인 씨가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게 되는 상황들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아, 대중의 심리라는 건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을 또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하고 대통령을 뽑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MB 때도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될 건가라는 것에 대한 탐색을 하면서 사실은 그때 미제이 X라는 인물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상당히 유력한 대통령, 다음 대통령 감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박근혜 씨였고 그 다음에 뭐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또 미지의 또 다른 인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결과는 나중에 문재인 씨도 대통령 후보로 나왔고 그 다음에 나왔던 사람이 안철수였어요. 그래서 안철수 씨도 나오는 것을 실제로 대통령 선거가 일어나기 한 3, 4년 전에 대중의 마음속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의 문제는 뭐 나는 사실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상을 이전에 했었는데 안철수 씨가 나오면서 되게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 두 사람은 어차피 합칠 수밖에 없을 거고 합치게 되면 문재인 씨를 합치게 되면 박근혜 씨는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합친 것도 아니고 안 합친 것도 아닌 상황이 벌어지면서 와 심리학자로서 연구를 하는 거하고 실제로 일어나는 대중에 대한 결과를 파악하는 거는 또 상당히 개입이 있구나라는 거를 또 뼈저리게 느끼고 내가 이러려고 연구를 하면 자괴감에 또 시달리기도 했어요. 뭐 그 상황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지난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 씨가 여성 대통령, 여기 여성분들 많이 있잖아요. 여성 대통령 이런 구호를 들고 나오길래 그거 아니지 않아요. 박근혜 씨가 무슨 대한민국에서 여자로서 이 경험한 게 뭐가 있냐고 그러면서 어느 방송국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박근혜 씨가 여성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건 조금 말이 안 된다.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그런데 박근혜 씨는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응. 네. 그 사람은 대학 졸업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아니면 남편이나 시어머니 때문에 골머리를 아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성은 생식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역할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루가 이틀 지나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박근혜 후보는 생식기만 여성 이렇게 타이틀이 딱 걸리면서 이제 제가 그 유명한 생식기 교수가 됩니다. 내 이야기에 박근혜는 생식기만 여성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이 언론은 그 장문을 해놓고 내가 그 이야기를 했고 내가 막말이야. 지금 그걸 가지고 공격하시고 정치적인 이슈를 삼으시는 분은 그분을 마치 여신과 같은 존재로 보고 있는 심리인데 CBS의 김윤정 뉴스쇼에서 아침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인간들이 자기가 한편으로 엄청 숭배하는 사람과 그 숭배하는 사람을 겉으로는 숭배하지만은 그 반대로 또 엄청나게 다르게 보는 그 두 가지 심리가 자기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 그런 단어로 더 촉발될 때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서 그 이야기를 한 인간을 공격하는 일종의 자신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상한 욕망을 투사를 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돌려가지고 그 사람을 거의 속죄양으로 만드는 아주 전형적인 특성인데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아주 점잖하고 보수라고 주장하고 아주 품위가 있고 내가 잘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일수록 뚜렷하게 가지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우린 너무나 잘 알았잖아요. 조선일보 주필 송모 씨가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뭐 청와대 우병우는 어떻고 김기춘은 어떻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최순실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걸 보면서 아 내가 그때 탐색했던 대중의 심리라는 거는 그것이 그냥 심리학자가 환상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일어났던 사람들의 행동을 내가 어쩌면 빨리 캐치를 했구나. 사실은 그 난리가 나고 나서 저도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 내가 조용히 살아야지 왜 괜히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뭐 정치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는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를 천적으로 생각하는 나름대로 교수고 학자인데 이제부터 조용히 있을게요 이렇게 지나면서 조용히 있었어요. 근데 한 1년 채 안 됐어요. 그때 우리 여왕님으로 이제 등극하신 그분이 이 영국에 딱 방문을 해가지고 여왕님을 만나서 이제 방문하고 온 그 시점에서 아 사단이 났어요. 한겨레 신문 연락이 와가지고 요즘 조용하신데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이나 좀 같이 인터뷰하면 안 될까요? 제가 뭐 없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얼마 전에 영국에 가서 여왕님을 모셔서 만나 뵙고 같이 만찬도 하고 했으니까 이제 그분의 심리 상태는 본인이 완전히 여왕으로 등극하신 그 심리 상태가 됐을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 역할을 잘 하실 겁니까? 앞으로 그분은 대통령 코스프레를 아주 열심히 하실 겁니다. 사실은 제가 그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분을 직접 인터뷰를 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질의응답을 하지를 않고 다른 기자가 인터뷰하는 걸 저는 지켜보고 캠코더로 찍기도 했어요. 왜? 그 사람의 얼굴 표정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려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자기 이야기라고 하는데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할 때는요.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믿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느낌이 얼마나 드러나는지 그 얼굴 표정과 제스처에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런데 마치 허공을 보면서 마치 뭔가를 읽는 듯한 느낌 그거는 그냥 외운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자기가 아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닌 상황이거든. 그것 때문에 한 몇 개월 지나서 저 친구가 청와대 있는 자식들이 널 죽이겠대 젊은 애들이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라는 이야기를 이제 듣고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안타깝게도 작년에 제가 죽음을 당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작년 초에 제가 죽음을 당하고 한 3개월 동안 거의 죽은 상태로 지내다가 여기 북바이북에 거의 작년 이맘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신기하다서 왜냐면 그때는 거의 제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그 시점이었거든. 근데 그게 사실은 장미대선이 열어줄 새 시대의 첫날 마음을 치료하는 곳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누구에게나 열린 무료 마음의 치료소를 만들기 위한 황심소의 카카오 스토리 펀딩이 시작됩니다. 황심소에서 상담을 받은 수많은 청장년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궁금하시죠? 비포 앤 애프터 스토리, 스토리 펀딩에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청장년, 그들의 황심소를 통한 생생한 치유담을 만나보세요. 황심소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 한 명 한 명이 자기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상담을 통한 심리 독립운동에 동참하고 싶다면 다음 스토리 펀딩에서 누구에게나 열린 무료 마음의 진료소 그 지낸 다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세월호 다음에 메르스가 벌어져가지고 이거는 말도 안 되게 모두 마치 옛날 확사병이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죽는 듯한 그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데 정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추측을 못하고 여왕님이 똥대문 시장 가가지고 손을 들고 여러분 낙타고기 먹지 마세요. 손 씻으면 메르스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런 수호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상황인가 라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다가 진짜 언제 소리 소문도 없이 이 나라가 망하거나 죽을지도 모른다. 대체 저 사람은 지금 국민들한테 어떤 이미지로서 자리를 잡고 있으며 또 그 다음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국민들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있는가? 왜냐하면 저 사람은 더 이상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고 꼭두각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꼭두각시라기보다는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는데, 그럼 그 대통령 코스프레를 할 때는 코스프레를 시키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거든. 그것도 알고 싶고. 그래서 저는 그때 막연히 제가 감을 잡기는 정윤희일 거다. 그냥 문고리 3인방이라는 사람들의 정체는 그 사람을 시키는 걸 알지. 걔네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뭔가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는 충분히 그 사람들의 행동 특성으로 분석이 됐고. 그럼 누가 걔들을 조정하는가라는 문제인데, 그때 막연히 이제 정윤회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것도, 그건 내 생각이지. 증거가 없잖아요. 단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를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마치 MRI 찍듯이. 여러분들이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면 MRI를 찍어가지고, 뭐 엑스레이를 찍거나 MRI를 찍어가지고, 어디 신체 어디 부위가 이상한지를 찍어내잖아요. 제가 하는 연구는 인간의 신체 대신에 인간의 마음을 MRI처럼 찍어내는 방식으로 우리 마음 속에 지금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위치로 포진하고 있으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게, 뭐 그게 대상이 대통령일 수도 있고 또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제가 소비자 심리를 할 때는 특정한 제품일 수도 있어요. 뭐 명품 이런 것 같은 것도 사람들 마음속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하는 연구의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했어요. 박근혜 씨를. 했더니 박근혜 씨를 대한민국 사람들은 꼭두각시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아주 뚜렷이 확인할 수 있어. 그럼 꼭두각시를 조정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그거는 뭐 내가 그걸 알아낼 필요는 없는 거고, 아, 지금 꼭두각시로 보고 있구나. 그러면 다음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가는 박근혜 씨의 이미지와 반대되는 사람이, 그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두각시의 반대는 명장이에요.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 다음에는 상당히 전략적인 명장과 같은, 명장은 싸움을 잘하는데 어떻게 싸움을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구나. 그런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구나. 그 자료를 얻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잘 정리해가지고 일단 심리학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여튼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데, 오이, 재미는 있는데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다행스럽게 심리학회에서는 뭐가 발표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박근혜 씨가, 사실은 박근혜 씨가 스스로 결정 내린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보면 뭐 최순실이가 결정을 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저는 최순실이 아닌 누가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순실 씨가 결정했을 것 같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를 굳이 일종의 뭐 이기싸움이던 그거를 밀고 내렸을 뿐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방식은 너무나 상반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박근혜 씨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을 했더니 박근혜 씨 이미지를 꼭두각시로 보고 있고, 더 세부적인 내용을 봤더니 국민들이 거의 한 반 정도를 박근혜 씨를 혼군이라고 보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일부는 박근혜 씨를 얼굴마다, 그 다음에 또 일부는 박근혜 씨를 우리 VIP, 우리 회장님 하는 그런 식의 우리 VIP, 그 다음에 그냥 높은 정치인, 이 정도의 이미지들이 있는데, 뭐 박근혜 씨를 혼군이나 또 얼굴마담 정도로 생각하는 비율이 놀랍게도 거의 지금 70% 이상이 되고 있다. 한 1, 2주 지났더니 그 기자가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래? 뭐 그래. 내가 연구했는데 널리 이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연구자로서의 참 기쁨이자 사명 아니겠어요. 그죠? 2015년 5월달 신동아에 버젓이 실렸어요. 그 실리고 나서 한 달인가 두 달 지나서 학교에서 무슨 윤리위원회에서 나를 소집을 했어요. 엉뚱한 거로 이제 윤리 담당관이라는 법대 교수가 나를 신문을 해서,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어이, 사립학교 교원, 대학 교수는 공무원의 복무 규정에 준수하는 복무를 해야 된대.
공무원의 윤리 규정에 그렇게 돼 있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교수가 9-to-5 공무원처럼 연구실을 지켜야 된다는 게, 선생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마치 출근부 도장 찍는 그런 회사도 아닌데 대학 교수를 보고 그거를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되게 웃기지 않냐?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이 징계위원회를 연대요. 제가 1년에 최소한 책 한 권씩 쓰고 논문도 두세 개 이상 쓰고 논문 학술지 아닌 그런데 제가 실리는 이런 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얼굴이 싹 바뀌는 거예요. 뭐 겸직 금지, 영리행위 위반에 의한 뭐 학생 지도 불성실 뭐 이런 식의 핑계를 받아서 그냥 그래 네가 왜 이 VIP를 그렇게 불경스럽게 조사를 하고 그 조사한 거를 감히 불경스럽게 꼭두각시라고 하고 홍군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발표를 하냐. 그건 제가 1년 뒤에 저 나름대로 아, 그 사람들이 그런 정가병 씨의 하수인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당하고 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작년 9월, 10월 지나면서 이제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갑자기 벌어지고 탄핵이 됐잖아요. 근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모든 게 막 폭로가 되니까 박근혜 씨가 이제 그때는 10월달, 11월달 되니까 박근혜 씨가 꼭두각시였고 혼군이라는 거를 이제는 명백하게 다 드러나게 된 상황이니까 내가 왜 일찍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이 참 황당한 일을 당했을까, 내가 이러자고 심리학을 공부했나 하는 저도 심각한 자괴감이 시달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한 거. 와, 이거 진짜 재밌다. 내가 연구했던 게 실제로 대중의 마음을, 그 속마음, 어떻게 보면 대중이 거의 무의식 수준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를 내가 연구를 했더니 1년 또는 2년 앞에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더 확인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스스로도 참 대견하게 생각했어. 상당히 놀랍다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뭐 탄핵이 이제 됐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탄핵되자마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지? 막 이런 게 이제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 모아가지고 집단 이 답답한 거를 풀어주는 꼭대구사라는 모임을 했어요. 꼭두각시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 그럴 때 거기 오신 분들이 그런 질문,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돼요? 어떻게 연구를 하지? 연구를 하려면 연구비도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좀 써가지고 조사도 하고 그러려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황심소에 광고를 했어요. 뭐라고? 이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 건지를 우리가 미리 알아보는 연구에 후원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대통령으로 나올 만한 사람들을 이 마음의 MRI를 찍는데, 그 사람의 마음의 MRI를 찍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후보를 각각의 국민들이 자기 마음속에 어떻게 포지셔닝 시키고 있는지 그 대중의 마음을 MRI 찍듯이 찍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2명 내지 3명 정도를 자기 마음속에 각기 다른 이미지로 두는데, 작년 2016년 11월달 에서 12월달 되는 그 시점에서 앞으로 대통령으로 놓을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세 사람을 제가 선정을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여론조사 1위, 2위, 3위 되는 사람이 찍었어요. 그 당시 여론조사 1위는 누구였어요? 문재인 씨예요. 2위는 반기문 씨였어요. 3위는 이재명 씨였어요. 그래서 네 사람을 하려면 시간도 더 많이 걸고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세 사람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후원해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예상한 목표의 3분의 1만 그쳤어요. 상당히 신기하죠, 그죠? 이거는 여론조사 한번 하는 돈보다 사실은 적어요. 그런데도 그 정도가 안 모였어요. 그래서 세 사람 할 게 3분의 1이면 한 사람밖에 못 해요. 세 사람을 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결국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세 사람을 다 했어요.
문재인 씨는 왜 대통령이 됐습니까? 하면 무엇보다도 문재인 씨를 대통령이 되게 하는데 1등 공신은 바로 이런 특성을 주로 가지신 분이에요. 그게 이제 제가 했던 1월달 연구에 다 나와요. 그런데 문재인 씨는 이분 때문에 대통령인데 이분이 누군지 한번 잘 보세요. 행동이 경박스럽고 사생활이 복잡하다.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으며 타인을 함부로 대한다. 집안 배경이나 경제력 등 남다른 로열 패밀리의 일원이라는 것을 큰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 한다. 인상이 차갑고 냉소적이다. 국민의 안위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 유지가 먼저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주위 사람들을 대한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나 성공을 위해서라면 소속당이나 지지단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실리보다는 체면을 중요시하며 과시욕이 있다. 권력을 얻거나 정권 유지 또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상위 합의나 법을 무시하는 등 어떤 행동이든 가리지 않을 것 같아. 이벤트성 행사나 쇼맨십에 치중한다. 여러분 누가 연상이 돼요? 홍준표! 예, 그 다음에요. 최순실! 이명박! 뭐 연상 안 돼요? 또 있어요? 아시는 분? 우병우! 뭐 김기춘 아닌가요? 네, 그분들이. 그런데 이것이 문재인 씨하고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2017년 대통령 후보 문재인 씨의 이미지인데 이거는 2016년 12월에 조사를 해서 1월 달에 분석했을 때 나왔어요.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아, 무슨 일이 있어도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씨를 구세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세주인데 참 인격이 훌륭한 구세주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문재인 씨를 아주 훌륭한 인물로 생각하고 그 반대는 무능한 독재자예요. 요즘에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된 지 한 1, 2주밖에 안 됐는데 저는 한 2, 3년이 지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지난 몇 년 동안 못한 게 일주일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를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씨를 뭐 특별한 능력이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 사람은 양심적이다. 거짓말 안 하고 참 그냥 보통 사람인데 양심적이고 평범한 보통 사람인데 자기가 잘났어 내가 모든 걸 하겠다가 아니라 캡틴 코리아의 역할을 한다. 캡틴 코리아는 여러분 어벤져스 영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 캡틴 아메리카 이러잖아요. 그 캡틴 아메리카의 주인공은 캡틴이라고 이 슈퍼 울트라 능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 뭐 똑똑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포진해가지고 우리 이거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캡틴 코리아의 이미지를 가지는 지도자, 대통령이다 라는 측면에서 양심적인 보통 사람. 왜냐면 본인이 그냥 양심적으로 거리낌 없이 진실된 행동을 보이면 그 밑에 있는 사람도 진실된 행동을 하는 거고 본인이 코스프레하고 꼭두가시 짓을 하면서 이 계속 사기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사기치면서 이것저것 빼먹고 하는 짓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양심적인 보통 사람에 대비해서 누구냐? 비양심적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비양심적인 대단한 사람이 최순실, 김진태, 홍준표 같은 사람. 그래서 놀랍게도 홍준표 씨가 딱 등장해가지고 이제 문재인 씨하고 대립각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된 거고 그 사람들의 특성은 특유의 공격력과 추진력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홍준표 씨로 낙착이 된 거예요. 그 문재인 씨를 야당 개파 보스라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문재인 씨를 찍으면 안 되고 문재인 씨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안 된다고 믿는데 그 사람들의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번듯하고 멋있고 글로벌하게 노는 사람이어야 한다는데 사실은 그게 뻔한 법이나 규범, 제도가 문제를 무조건 해결한다고 주장하는 리더의 특성인데 그것이 반기문 씨나 이 또 행동가의 모습에서 이재명 씨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데 반기문 씨와 이재명을 합해가 짬뽕을 시키면 나오는 사람이 안철수가 되는 이게 이제 제가 이 연구 결과를 가장 앞부분에 소개하면서 문재인 씨도 이 일반적인 대중이 가지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의 틀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랬으면
뭐 야당 개파 보수 한번 보세요. 이 내용. 북한과는 상호 긴장이나 협박보다 평화 유지를 위해 저자세나 지원을 불사하려 한다. 대중들이 원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가능한 한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한다. 막연하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옳음을 인정하리라고 믿는 것 같아. 경제성장보다는 양극화 및 빈부격차에서 등 복지와 분배 등의 이슈에 더 관심을 갖는다. 지금까지 맡아온 직책에 비해서 문제 해결의 성과나 업적이 불분명하다. 국민만을 위해 국민의 뜻에 따라 적절한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 등의 뻔한 말을 잘한다. 특정한 이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여 당신의 진정성을 표현하려 한다. 분명한 메시지를 잘 전달하지 못한 채로 막연히 국민들의 감성에 호소하려 한다. 싸워야 할 대상이나 적에 대해서는 투사와 같은 강하고 저돌적인 모습을 보인다. 겉으로 부드럽게 지나가는 듯하지만 치밀한 계산하에 움직이는 듯한다. 이런 특성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가진 사람이 누가 연상이 되십니까? 누가 연상이 돼요? 문재인 씨가 연상이 돼요? 문재인 씨가 연상이 되신다면 문재인 씨에 대해 별로 그렇게 호감을 안 가진 마음이시라는 거 아시죠? 네. 실제로요, 이걸 보고 문재인 씨라고 연상을 하시는 분들은 문재인 씨를 그냥 민주당의 안에서 개파 보수 정도로 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특성들을 보고 안철수 씨가 연상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요. 마치 야당의 개파 보수를 대항해서 자기가 민주당에서 나와가지고 또 다른 자기를 대표로 하는 당을 만들면서 내가 이 개파를 없애겠습니다. 이러면서도 본인이 경험한 개파 정치를 본인 스스로 구현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대통령 선거할 때 안철수 씨가 보여준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으시겠어요? 물론 북한에 대해서 저는 이 표현이 가장 중요해요. 국민만을 위해 국민의 뜻을 따라 할 때 포스터에 국민만을 보고 가겠습니다. 뭐 이런 포스터 너무 뭐 허걱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의 이 마음을 MRI로 찍는다고 할 때 이 나온 모습 자체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특정한 인물이 부각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앞에 보이는 게 뭡니까? 토끼, 오리, 뭔가요? 큰 소리 이야기해보세요. 전 토끼로 보여요. 뭐로 보이세요? 오리. 오리로 보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이는데 토끼로도 보이고 오리로 보이는데 그건 뭐에 따르냐 하면 이미지라는 거는 결국에 내가 문재인 씨를 훌륭한 인물로 볼 거냐, 양심적인 보통 사람으로 볼 거냐, 야당 개파로 볼 것이냐는 것은 문재인 씨의 어떤 특성을 내가 중요한 단서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보려고 하느냐에 좌우된 결과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강의를 대충 정리를 하자면 그런데 사실은 이 제목은 어떤 마음을 담아서 이 책 제목이 지었느냐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통령을 뽑을 때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세주의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통령을 뽑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세주라고 믿고 뽑은 사람이 좋은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한다면 그리고 나쁜 대통령이 안 되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누구를 뽑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뽑은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서 끊임없이 요청하고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 제대로 들으라고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 그리고 진짜 좋은 대통령이 끝까지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처음에 대통령 후보로 놓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대중의 이미지를 분석했지만 책의 전체적인 내용은 왜 이 똑똑하고 잘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치 백마를 타고 오는 구세주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주인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그런 종된 마음으로 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가. 어느 나라든지 간에 대한민국의 어느 나라든지 간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대중들이 노예와 같은 마음으로 주인님의
자비로운 은총이 베풀어지기를 기대할 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세상이 되고 그들은 그리낌 없이 국민들이든 시민들을 개돼지로 만드는 아주 좋은 환경을 본인들이 즐길 수 있다. 들어라 국민의 목소리를. 국민들은 이것을 원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좋은 대통령을 만들어야 하는 국민의 기본 자세이고 또 국민의 의무다라는 뜻에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래요. 황심소 사연 채택 기다리기 힘드신가요? 황상민 박사에게 직접 개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힘들긴 하지만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정신병 진단은 받지 않았으니 상담받을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여드름만 나도 병원에 가죠. 하지만 마음의 아픔에는 왜 마음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가를 찾지 않을까요? 마음의 전문가 황상민 박사에게 개인 상담을 통해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는 단서와 용기, 위로를 경험해 보세요. 상담을 받는 것은 내 인생이 실패했거나 비정상임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나의 문제를 직면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려 하고 몸만큼 마음의 중요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삽질을 그만두고 싶으신 분, 위즈덤 센터로 개인 상담 신청을 하세요. 당신의 삶을 바꿀 통찰을 얻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개인 상담 문의는 02-6207-7430으로 전화 주세요.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모두.at입니다. 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데 수차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젠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 기획의 조가원 편집의 한승훈이었습니다.